우리 집은 당일날 제일 싱싱한 부추만 사용합니다. 싱싱한 부추 중 두 번째 선택받은 부추는? 허브추는 길고 넓적해서 숨이 잘 안 죽기 때문에 가브리살하고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. 부위별로 달라요. 호부추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가브리살 때문인데요. 삼겹살과 달리 기름기가 적고 담백한 맛인 가브리살. 왜 호부추랑 먹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. 알려주실 분? 가브리살이 되게 연하잖아요. 그래서 액수로 먹으면 씹는 맛이 있어요. 호부추와 가브리살이 딱 맞는 비결, 여기 또 있습니다. 이게 매실이에요. 이게 우리는 알을 다 버려요. 고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껍데기만 이렇게 담아가지고 간장에다 재가지고 다시 쓰면은 이 부추를 먹었을 때 매콤하고 달콤하면서 뒤에 씹히는 약간 저 새콤한 맛이 있어. 맛있다고. 직접 담근 매실액을 부추와 함께 묻혀 새콤달콤한 맛을 더하니 담백한 가브리살과 안 어울릴 수가 없겠죠? 마지막으로 선택받은 부추를 만나러 온 이거! 어? 지금 뭔가 뿌리시는 것 같은데 뭐예요? 이거 카레가루예요. 더욱 담백하면서 향기로운 맛이 납니다. 난생 처음 들어본 카레부추! 그런데 여긴 부추만 특이한 게 아니랍니다. 된장이 잡내를 잡아주면서 구수한 맛을 좀 더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름하여 된장 삼겹살. 된장에 숙성시켜 잡내는 쏙 빼고 풍미는 더한 것인데요.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. 한국인의 취향 제대로 저격했으니 먹어본 손님들은 이곳에 오면 이것만 찾는다네요. 맛있어요. 된장 삼겹살에 카레부추를 함께 곁들이면 그 풍부한 맛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네요. 지금까지 맛있는 만남이 있는 사당 부추 삼겹살 골목이었습니다.